부사장님, 네, 스님. 그동안에 생전 안 보이더니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일어나니까 갑자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갑자기 오고 싶어서 네. 내가 어제 두 사람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보살님 오시면 사실 주먹밥 만들어 먹으려고 그랬거든. 너무 늦게 먹어서. 나야 고맙지 뭐. 내 보살님 이거 있잖아. 그 조청 그때 조청 내가 드리지 않았나 또 네. 드렸어요? 네. 먹으면 하던가. 안 먹었습니다. 뭐 했나 그래 안 먹어 안 먹고. 냉장고에 아이고 정말. 참네. 이거 하나 이거 드셔봐. 뭡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거 구설초 수수에 담 거. 아 좋대. 그지? 나도 지금 요즐금 내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설탕 안 넣고 한 거지, 요즐금으로만. 어제 우리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 내 친한 아이가 하나 있어. 부산에. 스님, 뭐, 나는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뭐 어떤 사람? 뭐, 개뿔이나 뭐, 그, 뭐야. 뭐, 응? 50, 니가 100%짜리 인간이 어딨노, 이 세상에. 그러면 뭐, 니한테 한 50%짜리 하나 있겠지. 예, 그랬거든. 그럼 50%짜리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사는 게, 그 사람은 그,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의 비투성이라든지, 아니, 안 그래? 또, 빚만 갖고 있다든지. 아니, 개뿔 뭐 입만 뭐 해가지고, 그제? 딱 보면 알거든. 근데 그랬지. 1년을 사겨라, 무조건. 그죠, 보살님? 그렇잖아요? 네. 1년 사겨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겨라. 그럼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보살님? 옛날에 어땠어? 옛날에 연애 안 했잖아요. 옛날 연애 안 했지. 부모가 궁합 안 중학교. 맞추고 막 갔잖아요. 예, 뭐, 중학교. 그거 어찌 생각합니까? 궁합 맞추고 가는 거하고 안 맞추는 거하고. 부모가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아니,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자기들 좋다 하면 마지못해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그래, 그거는 마지못해 시키는 건 시키는 네. 건데, 이제, 그, 남녀 사이에,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번, 그, 영일 가서, 네. 어? 네. 그, 이제, 볼장을 다 보고 보느냐, 네. 아니면 그냥 순결을 유지하다가 끝까지 순결을 유지하고 결혼을 하느냐. 저는 순결을 유지하고 결혼을 하는 아이고, 거거든요. 막, 아이고, 고지식하노. 살만큼 산 사람이, 무슨 교관까지 지낸 사람이, 왜 무식하, 아이고, 그건 아니고, 막, 어쨌든. 네. 스님 생각은 다르거든. 나는 결혼 생활 안 해봤어.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 지금이야 내가 토굴에서 진짜 농사만 짓고 살지만, 그 이전에 내 지리산, 빨치산 토굴 있을 때는 신도들 많이 상대했단 말이야. 바람둥이도 만나고 뭐별 신도들 다 만나봤잖아. 근데 이제 내가 경험한 거로 의하면은 남녀는 순결을 유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그렇습니까? 한번 연애를 해보고, 네. 아, 진짜 이 사람하고 내가 하룻밤 자보니까 정말 좋다.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뭐 그런 게난 온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 아이가, 내 아는 아이가, 진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거야. 지금 21세기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쨌든,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신혼여행 가보니까, 남자 변태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응? 근데 그 결혼해갖고 그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 습관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마다하면, 이렇게 이제 지켜준, 아주 막 진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껴서 나를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행동한 거지, 이 남자는. 그런데 이제 딱 신혼여행 가보니까 비밀이 이제 벗겨진 거야. 딱.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음에 네가 이제 걔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40이 이제 바라봐요. 그 정도 됐는데 순결을 지켰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니 이제 순결을 이제 니는 그럼 순결은 이미 끝났네. 그럼 순결은 이미 이제 끝났대. 그럼 그까짓 거면 뭐 순결을 이미 벗었으면은 다음에 결혼할 때는 연애해라. 한번 해봐라 연애. 뭐 갑자기 너무 쉽게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 결혼해라. 그때 네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보고 어려운 일도 겪어보고. 그러니까 하고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겠다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해라 그러지. 내 말 틀린 겁니까? 요새 수세로는 맞는 생각이지. 그러고 그 사람 그래 결국은 결혼 좀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그래갖고 막 혼인신고도 안 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기해년은 그거라 황금돼지야. 기토가 갑을 병정 무기의 중앙 방위로는 중앙이고 황금색이야. 그리고 해는 큰 물이지만 태평양과 같은 물이지만 그 해수는 돼지를 상징하거든. 그래서 올해 운세가 기해년이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은 해수에서 벌어진다 이래 보는. 해수에서. 그럼 해수에서는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지? 그럼 기토니까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는 거 있잖아. 지진.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착 치면서 해일이 일어나잖아.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우리 아저씨가 그때 그 토가 무토였나? 일주가? 내가 이제 무토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 지금까지 했던 일 유지만 잘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벌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딱딱 지금 했었던 것들을 잘 해결하는 해? 그거 중요한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벌었던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고살림도 마찬가지. 부산은 건강을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매일 건강이 큰 걱정입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거든. 한 번씩 받아가 왜 자신이 없어? 아, 한 번씩 받아가면 실려가니까는 실려가? 네. 그래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실려갔는데 검사를 다 하고도 이상이 없다니까. 이상은 없는데 고사님은 뭐가 있냐 문제가냐면 뭐가 이 문제냐면 에너지를 너무 고갈을 했다는 거야. 사람은 쓸 수 있는 에너지에 우리가 요즘 핸드폰 어떠냐면 좀 다 떨어지기 전에 좀 충전해야 돼. 완전히 방전이 되면 완전히 아웃이 되고 블랙아웃 되잖아. 네. 보살님 뭐냐면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에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몸을 이렇게 충전을 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보호를 해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에너지를 깡그리 써버렸어. 응, 그래서 깡그리 쓰니까 뭐냐면은 이 기관들이 내가 부족한 게 야를 땡겨 쓰고 야가 부족하니까 하면 신장을 땡겨 쓰고 신장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을 땡겨 쓰고 그래서 서로 다 엮여가지고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약해진 거라는 거지. 우리가 물이 부족하잖아.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다른 구조에 있는 물을 뺏어서 그 수분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건강할 때는 물이 목마르 건강한 아이들은 목마르다 물을 먹어. 그렇지?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 감각을 줘 몸에서 신호를 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못 알아니까 딴짓해. 콜라 먹는다든지 응? 아니면은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감각도 더 잃어버린 사람은 아예 몰라. 깜깜해.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이제 물이 수분이 필요하고 어떤 영양물이 필요한데 안 보내주잖아. 그 다른 기관에 대장 그 심장이 있는 것도 뺏어 먹고 막 소로가 치장이 있는 것도 갖다 먹고 그러니까 다 장기가 다. 응. 그렇지 부족하잖아. 우리가 겨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노? 빼짝 말라가지고 막 피부에 있는 걸 뺏어 먹잖아. 네. 그렇지. 그 피부가 막 건조해가 주름 쪼글쪼글해지잖아. 이런 데가 뺏어 먹어서 그래 서로.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물을 떠놓는다든지 이렇게 물그릇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내가 그 어느 정도 보습을 보호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멍청한 인간들은 그냥 있다가 보니까 다 뺏기고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뺏기는 거지. 그렇듯이 보살 같은 경우는 내 부모 또 내 시가 때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거기에 온통 쫓아다닌 거야 정신없이 응? 그리고 내 직장 그 직장의 무게 그거를 막 쫓다 보니까 그 내 몸은 잃어버리는 거야.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데?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서 맨날 병원에 실려 다녀. 그러면 한두 번은 괜찮아. 자식도 남편도. 그래, 아이고, 우리 마누라. 아이고, 어머니. 이러지. 맨날 그래 봐. 안 좋아하겠어. 저 빨리 안 죽나 그러지. 차라리 나처럼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이야. 뭐 내가 혼자 알아서 뭐 죽이 쓰든 밥이 쓰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뭐 단식해가지고 막 꼴까닥 가면 그만인데, 응? 보살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보살피니까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저 어머니가. 응? 나중에는 그게 애물단지가 되니까. 그래서 내 몸을 더 몸이 망가지기 전에, 응?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먼저 건강을 찾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남은 힘으로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시부모도, 어? 내 시가 친척들도 볼보는 거야. 안 그래요? 네. 속 터져요. 내가 보살이 언제적이야? 그때 촛불에 왔을 때 내가 깜짝 놀랬잖아. 너무 몸이 막. 야,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응? 그 교장 직업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네. 그때 생각하면 스님도 다 지난 이야기다. 그것도 다 지난 이야기고.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별로 좀 앞으로 와요. 아이고, 스님. 왜요? 스님 왜? 스님. 스님 왜? 자꾸 오그라시면 제가 겁이 나잖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스님 오그라시면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긴 됩니다. 그런데 중생인지라 돌아서면 파묻혀가고 또 잊고 살아요. 중생, 나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금강경 공부했지, 스님한테. 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그것도 상이에요. 근데 내가 또 할 말 없을 때는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래버려. 응? 그것도 대단한 상이거든요. 나라는 생각도 그 가짜 나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중생이라는 생각 어떤 때는 스님 중생이니까 이렇습니다. 그 중생을 말해 확 잡아가지고 막 뭉개가지고 막 아작을 내고 싶다. 막 그 중생이 어디도 그 중생이 다 부처지. 다 천지인물이고 부처였는데 그걸 다 까먹고는 그냥 다 중생이라고 그래. 왜 중생은 무슨 중생이야? 맞아 죽으려고 여기 왔어. 중생은 중생인지라 뭐 그걸 또 중생이라 버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또 중생이라 한다. 또 중생. 버리려고 노력은 무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주 동안 제가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이게 봄에 쑥이 피길래 쑥 뿌리를 내가
해봤어, 오늘은. 이 항주 맡아봐요. 진짜야. 엄청나지? 내가 여기다가 넣어서 끓여줄게다. 요거 한 번만 더 끓여봐요. 여기다 넣고, 항 엄청나죠? 이 항만 맡아도, 아. 제가 예년 들어서 처음으로 오신 분이라 내가 오늘 점도 봐줬잖아요. 근데 점 잘 보는데. 이래. 아까 새벽에 다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그래도 응원할 인사 드리는데 눈 뜨다 말자. 아, 그랬어? 네. 나는 부처님한테 이제 그 기도 저기 뭐야 명상하고는 막 바로 불이나 깨워보러 와가지고 혼자서 막 떡국 끓여 먹었어. 쑥이 막 올라왔더라고. 쑥. 네. 쑥도 갖고. 그 뭐 기도는 잘 되고. 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한 번씩 받아 흩어지세요, 그렇지? 아니 그래도 눈은 초롱초롱해졌어. 많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눈이 되게 맑아졌어. 몸은 세 번씩 하라 하셨다니까. 그걸 21편씩 하고 있어요. 몸은 네. 몸뚱아리는 그래도 지금 영혼이 맑아졌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살아날 거라. 이제 먹는 거 잘 드시고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건강해질 것 같아. 네, 아유 제일 좋은 소리입니다. 확실히 느꼈어 내가. 네. 눈빛을 보고. 보살은 이제 스님을 점을 좀 한번 보이소. 보살님이 저 스님을 좀 점을 한번 쳐보이소. 새해니까. 스님 좀 일 좀 작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점이 아니고 뭐. 그거는 충고지 충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았어요. 올해는 스님 마음 먹으신 대로 좀 신도분들도 많이 오시고 성황을 이뤄줬으면 좋을 텐데. 애가 아니라 하시는 말씀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물을 흘러가는 대로. 강태공이 옛날에 그분이 참 늙음하게 운이 늙음하게 도래해서 10년을 넘게 빈 낚싯대줄을 해고 있었거든요. 그 낚시 걸리면 풀어주고 낚시 걸리면 뭐 한다고 앉아 있는 놈이라니까. 나는 세월을 낚으러 왔어. 그래. 그래 자기 이제 부인도 이제 포기한 거야. 이 노인네 늙은애 이제 거의 나이가 70 다 되도록 막 맨날 그지랄하고 있으니까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 거의 다 운이 왔는데 도래했는데 내가 지금 다 끝장이야. 내가 그전에는 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다 도망갔어. 싹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고 다 조중은 뭐 저 맨날도 뭐 밭에 농사나 지에 쌓고 막 저 막 그래 다 떠났어. 진짜 그 강태공은 조강지처까지 떠났다 이거. 나는 지금 보살님 하나, 지금 딱 하나 있나, 지금 나한테? 선생님, 저도 없습니다. 딱, 보살님만 도망가면 진짜 완전, 진짜. 딱 파야 된다. 그 마산에 있는 분 있잖아요. 마산에. 한 분 계셔. 매달 이제 이렇게 나한테, 딱 해주시는 그건 한 분하고 이제 두 분인데, 지금 두 분이구나. 그랬는데, 이제 내가 내 점을 보면, 때가 왔다 이제 생각하지. 때가 왔다. 왜냐면 내 목소리에 내가 알거든. 내가 그전에 한 십수년을 내가 선방 다니면서 이렇게 헤매고 다닌 시간들 있잖아. 강태공이는 그 낚싯대를 들여와가지고 그 낚시를 그거 하다가 이제 때를 기다려서 임금이 이제 불륨을 받아갖고 결국은 이제 그 정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이제 쪼돌아 다니면서, 뭐, 진짜,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살았잖아요. 응? 뭐,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뭐, 살림살이도 막, 개판으로 해갖고, 막, 다 집어 던져놓고, 막, 뭐, 이거는 뭐, 사람 사는 집인지, 뭐, 저 귀신이 나오는 집인 집처럼 해놓고 살았는데, 내가 요번에 올해, 정초부터, 아니, 떡국 끓이다가, 이거, 불이 붙는 거야. 떡국 끓, 오늘, 어제. 응. 네. 정초에,
목도리에. 나 몰랐어. 이렇게 이렇게 나물 넣다가 딱 붙었어 불이. 그래 딱 불을 끄고 내가 올게 왔다. 그리고 그걸 뭐 그게 있잖아. 아무런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불이 붙었는데 딱 정리하고 싹 그대로 떡 마무리하고 밥 먹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내정을 보니까 아 올해는 좀 뭔가가 내가 마음 먹은 게 되겠구나. 네. 그거 첫 번째는 이제 공부지. 공부의 힘을 키우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보살님도 내 구독자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보지도 않았구만. 정초에. 정초에는 보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또 꼭 자신 건 많이 불난만 모였습니다. 조금 오는 거 봤어요. 네. 그 두 개 올렸는데 떡국 끓이는 거 끓이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야채가 얼었지 야채 넣으니까 또 식으니까는 또 이렇게 물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안 끓지 그냥 떡 넣으니까 떡도 얼어가지고 또 안 끓지 이래갖고 막 시간이 한 2시간 해갖고 끓여갖고 결국 먹고 이제 올라왔죠. 그래 끓이는 과정 속에서 불이 났죠. 민망하다. 어쨌든 그냥 가던 공기로 열심히 하시고 참 스님 하다가 보면은 일일이 하다가도 마음이 싹 가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잡고 잡고 다이는 저 나름대로는 내가요 누구를 부르지 않아도요 내 머릿속에 침범에 들어오는 건 찰나예요. 예, 도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한 편을 치든 만약에 다라니를 일 편을 치든 그 기간 그 사이에 지금 보살님만 이야기하는 사이에도 다른 게 벌써 끼어들어요. 다른 생각도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하긴 하고 그냥 벗어나야 돼. 바로 알았으면 벗어나고 내가 그때 하던 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 내가 왜 여기 빠져 있지? 어떤 경우는 명상하다 보면 이렇게 이목구하고 앉아 있다가 내가 인도에 가 있어. 인도에. 그럼 인도에 가 있는 걸 알면은 빠져나와서 내가 다시 이목구를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즐기게 된단 말이야. 도려. 그 망상을 즐긴단 말이야.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 왜 꿈에도 보면은 참 그리워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을 막 품고 싶어서 막 죽었는데 못 품었어. 그런데 꿈에 그 연인이 와서 여인을 막 손을 잡으려는 찰나에 그 꿈을 벗어 꿈에서 깨기 싫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듯이 명상에도 마찬가지야.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 그 인도의 어느 그 이 겐지전가가에 배들이 지나다니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보여 앉아 인도에 막 춤을 추고 있고 찰나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즐긴다고 내가 그거를 즐기고 있어. 근데 내가 정신 차려. 그럼 딱 벗어나는 거야. 그럼 다시 이목구. 빨리 벗어나는 거. 거기서 너무 빠져서 놀지 말라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뛰어난 제자가 있었어. 문수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혜제일 문수보살입니다. 자기가 그 돼지들을 좀 제도하고 싶어. 이 돼지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사람들이 먹이사슬 넣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안 돼서 그 돼지우리에 자기가 돼지로 화연을 해. 응? 불보살들은 무엇으로도 화연 참여로도 화연하고 뭐 술 주정뱅이로도 화연하고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연을 하는데 문수보살 돼지로 화연을 했어. 그 돼지우리가 갖고 꿀꿀꿀꿀꿀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돼지들하고 놀아. 근데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내가 문수고 빨리 이 돼지들을 내가 제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딱 쳐주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 세상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화연한 사람들 그걸 원력보살이라 그러는데 다 구석구석에 있어요. 노동자 속에도 있고요. 창녀촌에도 있고요. 응?
선생님들 사이에도 있고요. 어느 직업군에 가 있어도 그 무리 속에는 항상 원력보살이 있어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보살들만 보살을 알아봐요. 그 스님 눈에는 스님만 보이고, 그지? 그렇죠. 개 눈에. 개 눈에 똥만 보이고, 똥개 눈에 똥만 보이는 거고요. 네? 네. 네. 그,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알아봐요. 마약쟁이들 있잖아요, 마약쟁이. 네. 마약쟁이는 벌써 딱 눈빛 보면 자기들 알아요. 벌써 이게요. 파장이 서로 딱 튀는 거예요. 스님들은요, 아무리 변장술을 하잖아요. 가발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막 이래 해서 딱 가죠. 그래도 알아요. 스님들은 서로. 숨길 수가 없어요. 모르죠. 누가 원력보살에서 어디서 원력보살로 하는지는. 네. 보이는 사람은 보이죠. 그 사람 원력보살이다 아니다 이런 보이는 사람은. 지금 이게 지금 그거 드시고 이거 드셔봐요. 내가 이거 지금 그 쑥뿌리를. 아니, 향 쑥뿌리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향 좋죠. 우리 집 오셔갖고 좀 이렇게 몸에 그 동안에 근심했던 쌓여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차 한잔 속에. 네. 설 지나고 또 내일도 또 뭐 일이 있고 본전에 안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좀 아빠가 어디 가는데 지우는 집에 갖다 주고 절에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는 하네. 몸 관리 잘 하셔서 정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